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24년 제47회 차량 손해사정사 수석 합격한 최우재입니다. 노력은 쓸고 열매는 달다. 네,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조금 뭐 뻔하고 진부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간략하게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손해사정 회사에 재직 중인 30대 중반 직장인이고요. 올해로 손해사정 경력 총 10년 차입니다. 저는 자동차과를 전공했고요. 하지만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그냥 기초만 아는 정도로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 자, 발표 날, 이제 합격할지 못할지도 좀 불분명했는데, 점수를 좀 보니까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서, 나중에 또 결과를 보니까 수석 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예, 처음에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려고 했던 계기는, 이제 경력 10년이 됐음에도 아직 무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10년이라는 그 경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해사정사에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좀 했고요.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 1위 보험 전문 양성 학원이기 때문에 또한 합격 후기도 다수로서 인스티비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점수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총점 156점. 평균 78.34. 그리고 첫 번째 과목, 대물, 이론과 실무는 73점. 그리고 정비 이론과 실무, 자동차 구조죠. 구조는 83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고 점수가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시험 봤던 동료들한테도 점수 공유를 좀 했는데 다들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예, 저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했는데, 좀, 고득점 비법은 따로 사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시기별 학습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한 2주 정도 준비했다가 결혼 준비한다고 포기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포기했었고요. 제가 1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예, 3월에서 4월. 네,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좀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이렇게 좀 보면서 점점 다섯 개씩, 하루 다섯 개 정도, 강의를 보는 게 익숙해질 때쯤, 그때부터 이제 개인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날그날 시험, 그날그날 강의, 인터넷 강의 본 내용을 혼자 복습을 하면서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좀 연습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강의만 본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좀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서 6월은, 예, 이때부터는 기본 강의가 이제 끝나고 핵심 유역 강의로 넘어갈 시기입니다. 기본 강의 때 이제 익힌 내용들을 핵심 내용을 좀 요약본을 같이 병행하면서 들으시면 내가 얼만큼 알고 있구나, 내 수준도 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많이 그때부터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5월, 6월 이때쯤만 되더라도 사실 기출 문제를 다 풀어내지는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정답이 아니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모르더라도 비슷한 내용 혹은 유사한 내용 뭐 아니면 그랑 좀 비교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억지로라도 채우는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7월에는 이제 인수TV에서 시험 앞두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하시는데,
그 실제 시험과 같은 예상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해주십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 시험 시간인 90분 설정을 해놓고 저는 그 시간에 맞게끔 풀어내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먼저 강의를 보기보다는 제가 따로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보게 되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강의를 해설을 다시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가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좀 했습니다. 자, 시험 2주 전. 2주 전에는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때 공부도 사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도 많이 되실 거고 이때부터는 그럼 컨디션 조절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험 시간과 비슷하게 신체 리듬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보험사 재직 중이신 분들은 이제 합숙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실 텐지만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좀 연차를 사용해서 미리 좀 시간 확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장 공부 방법입니다. 예, 인스티비 기본 강의부터 처음에 강의 시작을 하실 텐데 네, 그 강의는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무조건적으로 외우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이제 목차별 순서를 교수님들이 짜 놓으셨던 교재 내용대로 처음에 좀 이해를 했고, 이 부분들은 교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좀 담았고요. 챕터에 대한 순서, 만약에 나중에도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앞에 거를 좀 보셔야 될 때 그 부분이 책에 어디에 있더라 이런 게 챕터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금방금방 찾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부분은 중요하다 꼭 찝어주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교재에 별표를 치든지 밑줄을 치든지 그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셔서 나중에 그런 부분만 빠르게 훑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됩니다. 그다음 핵심 요약 기본 강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강의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을 보면서 답안 문제에 대한 답안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요령들을 많이 좀 습득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전 선택을 했고요. 그 핵심 요약 자료들은 인스티비 자료실에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다 출력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재본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읽어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거기 이게 몇 년도에 출제됐다라는 것까지 기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이번에 나올 문제들을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공부했던 자료고요. 일단 기본서를 계속적으로 많이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밑줄을 치고 메모도 같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많이 좀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은 파이널 모의고사고요. 예, 실제 시험 5주 전에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문제 출제 경향, 그리고 안 나왔던 문제 위주, 이렇게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우리 인스티비 교수님들이 문제를 좀 묶어서 모의고사를 제출을 해주시고, 출제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시간에 맞게끔 풀어내는 훈련을 좀 했습니다. 이때 이 훈련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좀 떨지 않고 제 실력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시험 제가 훈련 때 풀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것들도
핵심 요약 문제 해주실 때 다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공부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좀 두 개거든요. 첫 번째 대물 2로는 김광준 교수님이 명쾌한 해설이 있었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뭐 법조문 번호나 이런 게 좀 헷갈리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되감게 하면서 복습을 좀 했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좀 줄줄이 좀 내용이 좀 많은 것들은 김광준 교수님이 머리 따기해서 외우라고 하셔서 그대로 좀 따라해서 많이 외웠고요. 그게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조사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저만의 조사 방법이라든지 좀 창의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두세 줄 정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라 채점할 때도 받을 때도 좀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차량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조는 대물 이론 첫 번째 과목보다는 그 비교적 점수를 좀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우리 그 박재열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차량의 뭐 안전기술, 신기술, 친환경 차량까지 정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거를 다 정리하기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교수님이 그 챕터별로 나눠주신 내용대로 그대로 좀 따라가시는 게 좀 정리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책을 보더라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링크 올려주신 것들 좀 최대한 좀 활용했거든요. 그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또 어떻게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동영상을 잠깐이라도 보시면 그 학습 내용이 좀 많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한 단원에 너무 매몰돼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넓게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좀 깊지 않지만 좀 얇게 여러 범위대로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한 부분만 특별하게 많이 공부를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시험에서 그 문제가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폭넓게 공부하시는 편이 좀 대비하시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구조 같은 경우는 작성 방식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목차 1, 2, 3, 4 나눠서 개요, 방식, 뭐, 구조, 특징, 이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들이 웬만하면 좀 영어로 기재가 되는데요. 영어 보시면 약자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풀어서 나오거든요. 그 영어 단어들을 좀 해석을 하시면 아, 이게 뭐 어떤 문제구나, 어떤 걸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 이게 뭐에 대한 문제구나 좀 비슷한 답변으로도 채우는 네, 좀 그렇게 공부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생활 및 시험장 꿀팁인데요. 이게 사실 공부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손해사정사 시험은 서술형 시험입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빈 시험 답안에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따라서 글씨체가 좀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저도 글씨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또 글씨체가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글씨체를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답안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 그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힘을 줘서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빠르게 써내려가는 편이 좀 더 고득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디션 조절 및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내용이 아니고 몇 개월, 뭐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도 준비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장기전입니다. 이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운동도 좀 하시고 몸관리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 중간에는 특히 뭐 SNS, 뭐 릴스, 쇼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좀 많이 방해한다고 알고 있고요. 내가 급하게 공부하고 외웠던 것들은 금방 SNS 이런 거 보면 금방 또 머릿속에서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멀리 하시고 시험 끝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모르는 문제를 대응하는 훈련, 이게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르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모르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게 합격과 탈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아, 나 모르네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채워 넣어야겠다, 내가 아는 지식들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와서 작성하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미리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보다는 2시간 정도 일찍 갔고요. 책상이 좀 흔들리는지, 의자가 좀 흔들리는지, 내 몸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또 90분짜리가 과목이 2개이기 때문에 조금 책상이 흔들린다거나 신경 쓰이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좀 안 쓰는 책상을 바꾼다든지, 의자를 좀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시험장의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신경 쓸 만한 요소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미리 가서 체크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시험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뛰어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시험을 준비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고비들을 잘 넘기시고 끝까지 달리신다면 반드시 합격증을 거머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위해 포기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험을 준비해서 4월에 벚꽃 구경도 포기했었고 6월에 여름휴가도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중요한 가족 행사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조사들, 저는 친구 결혼식장 가서도 이어폰으로 인스티비 강의를 시청했고요. 그렇게 조금 챙길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포기하고 뒤로 미루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면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 전문 손해사정사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